책에 있는. 아이씨, 다시 쳐. 아니야, 아니야. 됐어. 한 마디 들어가. 제일 먼데로. Ready. 야, 어제 경찰이가 저 러프를 앞으로 두 번을 날리더라고. 어? 그 러프 매트 있잖아. 아, 그 앞으로 두 번을 날려버렸다니까? 통째로? 아야. 이것도 걸리고 나무도 걸리고. 다시 한번 쳐봐. 아니 승자 이게 너가 생계치가 이런 미스샷이 가끔 나오잖아. 왜 나오는 것 같아? 네 생각에? 여기서 만 대부분 그러는데 아 좀 더 짧게 잡고 잡을 치는 아니 아니야 할때 못하더라니까. 여기 걸려 됐다. 그렇지. 근데 그 왜 걸리는 것 같아? 응? 왜 걸리는 거 아니야? 여기랑 똑같이 잡고 해서 원래 아니야? 여기서는 얘 살짝 높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살짝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길게 잡아. 자, 생각을 해봐. 네가 이게 클럽에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걸리는 거지. 응?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샌드위치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아니 이거 다 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레깅을 끝까지 끌고 내려와. 여기서 이걸로 이걸로 걸어가고 여기서 땅 찍어야 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칠 때 아니야 딱 여기서 레깅을 풀지 말고 내려와서 여기서 땅 풀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잖아. 이렇게 치는 거잖아. 이렇게 치니까 여기 뒤에부터 슥슥슥 걸리잖아. 이게 아니고 백스윙 올렸다가 여기서 이 코키로 풀지 말고 끝까지 내려와서 앞에서 땅. 근데 아무튼 그 레깅이랑 그게 제일 힘들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레깅이 안 되면 거리가 안 나. 특히 샌드위치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40m지 공적인 것 같아. 40m지? 응.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일로 이렇게 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일로 들어와야 돼. 여기서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땅 여기서 이렇게 땅 풀리니까 뒷땅에 이렇게 쓸고 올 일이 없는 거야. 벙커가 이게 높다 그래서 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고 나서 여기 맞잖아. 캐스팅이야. 무조건 캐스팅이야 그거. 그러니까 샌드위치 뿐만이 아니고 아이언으로도 다 좀 그럼 레깅이 덜 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맞는 이유는 두 가지야. 캐스팅 아웃 인스윙. 아웃 인스윙을 하면 캐스팅이 제일 큰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건데 아웃 인스윙을 하면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웃 인스윙을 하면 여기서 끌고 내려와서 맞히면 안 맞잖아. 어? 여기서 너가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친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벌어져 버리는데 여기서 레깅을 해갖고 내려와. 그럼 공이 안 맞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맞지?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는 거라고. 아웃인스윙 때문에 캐스팅이 생기는 거야. 이게 생각을 해보면 돼. 여기서 갔다가 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레깅을 인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땅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인으로 들어와서 코킹을 풀지 말고 탕 해서 왼발의 중심을 딱 받쳐놓고 땅 몸을 이렇게 돌면 되는데 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웃에서 오는데 레깅을 하면은 안 맞으니까 풀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연속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맞잖아 지금. 이렇게 쓸 거잖아. 이게 아니라 인에서 들어오는데 땅 인에서 들어오는데 땅 인에서 들어오는데 땅 들어오는데 땅 레깅을 끝까지 끌고 내려서 땅 쳐야 되는데
아웃 인유진인 레깅을 하면 공이 안 맞으니까 풀어. 이렇게 해서 다 여기 맞잖아. 그래야 이 궤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아웃 인유진이면.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 네가. 알아. 그러니까 연습을 인간이 바로 지금 보일 수 있어. 왜 아웃인 중에 이거 지금 아웃이래 지금? 봐봐. 내가 잠깐 아니요. 응. 나 매기는 아웃이신 얘기 지금 봐봐. 잘 봐볼게요. 아 안돼 안돼. 어 이것도 아웃이신이야?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왜 아웃이신이 돼? 잠깐 하자. 인에스로 하지, 인에서. 그게 아웃인 중에 그게. 자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너만의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 아, 그게 아웃인 스윙이라고. 그게 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있어봐. 그러면은 지금 샤프트를 이렇게 하나 놓고 내가 이 발끝 라인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스퀘어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아웃이야. 네, 이렇게 봤어? 그런데 여기서 인 아웃 스윙이라면 여기서부터 뒤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맞아야 돼. 내려오면서 이 선하고 맞춰 내려와서 딱 이렇게 맞춰지면 이게 아웃 스윙인 스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인에서 들어오라는 소리는 뭐냐면 백스윙 올렸다가 다운스윙을 내려와서 뒤에서 앞으로 돌아 나올 때 딱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지금 샌드위치를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은 너만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지금 너가 이걸 이렇게 그렸지? 그러면 지금 이 팔이 지금 이 굽은 이 허벅지지. 요걸 여기서 치고 들어와야 돼. 너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거는 이게 멀잖아. 근데 웬만하면 이 각도 있지. 이 각도랑 팔을 맞춰. 이렇게. 이게 공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웃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 내가 멀었어? 아니 너가 좀 해봐 한번.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와. 다시. 다시. 올렸다가 내려. 멀어 가까워. 자 봐봐. 이게 멀지. 아 최대 붙인다 붙인 건데. 멀지. 이게 먼 거야.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라고. 허벅지를 뜯을 수 있지. 그렇지. 스쳐든 말든 들어와서. 어깨 더 돌려. 다시. 계속 해봐. 걸림. 계속. 아. 다시. 그렇지. 이렇게. 다시. 그렇지. 이렇게. 체중 이동이. 체중 이동. 그렇지. 그렇게 들어와라. 봐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슬로우모션으로 딱 내려왔지. 여기서 체중을 왼발에 다 실어버려. 공간이 생기지. 그 위로 들어올 수 있지. 아 걸었을 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잠깐 다시. 자 샌드위치, 개배치, 피칭엣지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왼발에 체중을 주는 거야. 너가 어떻게 하냐면 자 정면으로 치고 측면으로 한번 볼게. 이 발 봐봐 여기. 이렇게 친다고. 내가? 백스윙 할 때 갔다가 논다고.
샌드위치 개비치 피칭 엣지는 그냥 둬야 돼. 여기다 왼발에 체중을 실어 놓고 실어 놓으라고 그냥 처음부터. 어. 그러면은 내가 개비치를 막 공백 하실 때도 어? 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왼발에 체중을 실어 놓고 백스윙 올렸다가 실어 놓고 공간을 오른쪽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빵 치고 빵 맞았으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돌려내는 거야. 자, 백스윙 올렸다가 왼발 체중 실어 놓고 체중 이동을 왼발에 체중을 실어 놓은 상태에서 끌고 내려오면 오른 공간이 생기고 빵 치고 여기서 왼손으로 이거 있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아. 이걸로 찍어 누르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오케이, 다시 왼쪽에 체중에 실어 놔버려 다. 그렇지. 자, 봐봐. 비슷한데 이 무릎이 이렇게 되거든? 제가? 약간 이렇게 가거든? 근데 조금만 봐야 돼. 체중 이동을 그러니까 다시 너가 지금 무릎을 이만큼 굽혔지? 지금 무릎을 너가 이만큼 굽히고 있잖아. 그 백스윙 갔다가 치려면 이렇게 되니까 펴야 되지? 그래도 무릎을 많이 굽혔어야 돼. 무릎을 그냥 어느 정도 것만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처음부터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내 느낌만 왼발에 놓고 이거를 안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지. 피지도 않고 피지도 않고 딱 그 느낌으로 왼발에 살짝 실어놓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거지. 봐봐. 여기서 체중을 실어놓는 게 이렇게가 아니고 체중을 실어놓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어놓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 살짝이야. 느낌만 살짝. 오케이, 된다. 좋아. 그거를 힘이 갔다. 오케이. 그거 임팩트를 강하게 빵. 아, 또 갔다. 사실. 그렇지. 또 좋았어. 아, 또 갔다. 사실. 그치.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체중이도 그렇게 해놓고 이게 스치듯이 돌아야 돼. 그리고 임팩트 후에는 몸으로 돌려. 몸으로. 임팩트 후에는 몸으로. 몸으로. 그렇지. 이렇게. 오른팔이랑 오른쪽 허벅지랑 싹 스치면서 내려온다. 다시 해봤다. 더 붙여. 오른팔 허벅지에 더 붙여. 그렇지. 오케이. 됐어? 아, 이거 나오지. 오케이. 좋았어. 머리 그냥 가만히 있고. 오케이. 더. 체를 더 밑으로 더 강하게 뿌려. 오케이. 오케이. 팬장. 좋았어. 지금 방금 한 차 그대로 해봐. 35m 내지. 한 35m 이상은 갈 거야. 딱 그대로. Ready. 그대로. 공 있으면 또 뚜껑 닫혀줘. 아니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연습스윙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빵. 왼팔 움직임을 자제해. 몸에 붙여놓고 왼팔 움직임을 자제하라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거의 딱 맞아. 잘 간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왜냐면 지금 이렇게 당신이 펼친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틀고가 잠깐만. 왜? 뭐야? 잘못했네. 안 해. 헛고네. 다시 해? 다시 해. 연습 다시 해.
될 거였어. 레디. 아 이걸 여태까지 구매당해? 여태까지 내 거 치려고 너가 아까 친 거야? 아까 올린 거에 반만 올려. 딱 허리춤까지 맞다. 허리. 허리 벨트 있는 데까지 맞다. 그렇지? 벨트 있는 데까지 맞다. 잠깐만. 쉬어. 괜찮나? 다시. 머리 가지 말고. 아 너무 많이 늘었어. 다 들어봐봐. 들어봐봐. 백스윙 들어봐. 딱. 아 여기까지? 응. 응? 알았어. 오케이. 손 흔들흔들 하지 말고 왼손 좀 꽉 잡고. 몸으로 받쳐 때려야 돼. 야, 한 70도 정도 그때 때릴 수 있을까? 어, 충분히 나가, 더 나가. 임팩트를 강하게 빡 주는 거야, 그렇게. 체중을 왼쪽에 딱 왼발로 받쳐놓고 체중으로 실어 때린다는 느낌으로. 어, 백스윙이 높아야 돼, 근데. 백스윙이 너무 낮아. 어, 확 끌어내려버려. 그렇지. 어, 괜찮아. 안으로 들어왔어, 근데? 어, 비슷했어. 전에보다는 훨씬 아니야. 그렇지. 궤적이 훨씬 좋잖아. 봐, 백스핀 안 먹잖아. 탄도가 좀 낮게 잘 갔어. 아니, 이게 그렇게 누워야 된다니까. 지금은 너가 거기서 보면 여기서 딱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누워주는데 전에는 이렇게 쳤다고. 그랬어? 어. 전에는 여기서 자 이렇게 되잖아, 너가. 체가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 내려와서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내려와서 이렇게 되잖아. 지금은 잘 됐어? 지금은 여기서 위로 오면서 이렇게 되잖아. 아, 여기서 됐어? 내려오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난 모든 클럽이 다 그렇게 됐는지 몰라. 어. 일단 그런 느낌으로 쳤는데 모두가 어. 너가 안 나가는 게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잖아. 모두가 자신감이 없잖아. 근데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클럽이 다 마찬가지야. 올라가서 밑으로 내리는 힘으로 이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무조건 아웃이 되는 건데 여기서 뒤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 느낌으로 딱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모양만으로 보면 이 모양이나 들어오면서 이 모양이나 같은 건데 이제 이 다음이 문제인 거지. 그렇게 그 모양을 하면 근데 너는 여태까지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면서의 모양 내려오면서 뭐야? 내려오면서 이 뭐야? 어,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내려오면서 이 뭐야? 근데 여기서 뒤에서 오면서 이 뭐야? 뒤에서 오면서 이 뭐야? 오면서 이 뭐야? 오면서 일로 들어오자. 헤드가 뒤에서 일로 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무조건 뒤쪽에서 와서 그 수평을 맞추라 이거구나. 그렇지. 이거를 1년 2개월 전에 너한테 알려줄 거야. 나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니까 어. 올려서 내려면서 이 모양 내려서 이 모양 어. 내려서 이 모양 이거는 절대 아닌 거야. 어. 무조건 아닌 거야. 뒤에서 그 모양 뒤에서 와서 돌아 나오면서 이 모양 어. 돌아 나오면서 이 모양 여기서 돌아 나오면서 이 모양이 딱 나 여태까지 차가 뒤에서 오면서 그 모양이 되는 거야. Ready. 나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올려서 내려와서 이 모양 어, 내려와서 이 모양 이렇게 되면 깎아칠 수밖에 없는 거야. 봐봐 드라이버를 이렇게 잡았는데 어. 내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 모양이 됐어. 어, 그럼 여기서 한시 어떻게 던질 거야? 어?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면 어? 어떻게 한시로 던질 거냐고.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뒤에서 헤드가 이렇게 나타나서 딱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할 수가 있잖아 한시로. 내가 예전에 아이언 쳤던 거는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런 식으로 안 되죠. 어차피 풀리지. 지금은 근데 그게 알고 있는 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또 끌어내린다는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파이소스가 돌려주는 거야. 너가 지금 봐봐 그렇지 아우리 봐봐 여기서 자
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위에서 하잖아. 위에서 하잖아. 위에서 하잖아. 너가 지금 여기서 1 이런 느낌이잖아. 위에서 하잖아. 위에서 하잖아. 아니 봐봐. 위에서 하잖아. 위에서 하려면 안 된다니까. 그 이건 아니, 잡아봐. 여기서 위에서 아래지. 위에서 아래지. 그럼 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지. 위에서 아래지. 위에서 아래지. 거돌리라고. 거돌리면 되잖아. 그대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괜찮네. 괜찮네. 해봐. 되잖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아웃이 그 인아웃이 그게 그게 나는 이거는 아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아웃. 아 그러면 더 돌리니까 인아웃. 그러니까 뭐야? 좋지. 좋지. 너 어깨가 들썩대는 소리야. 들썩대는 소리. 그렇지. 어깨가 봐봐봐. 여기서 90도 완전히 90도 110도가 딱 도는 상태에서 이거랑 어깨가 들뜬 상태에서 이거랑 어깨가 더 들뜬 상태에서 이거랑 그러면 백스윙 올려서 어깨가 아예 안 가는 사람이 하는 거 좀 더 간 사람이 하는 거 좀 더 간 사람이 한 거 좀 더 간 사람이 한 거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잘 생각하면 어깨가 여기까지도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하겠다는 건 아니고 좋아라 그러네 진짜. 근데 이게 좋잖아. 괜찮아. 나 모르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깨가 들든다고 조심해. 그렇지. 지금 인아웃 됐다. 그 얼마나 좋아. 다시 한번 해봐봐요. 봐줄게. 내가 원래 한 거. 그렇지. 그거는 아웃인 스윙이야. 그거는. 그게 아웃인 스윙이야. 그게 아웃인 스윙이야. 두 번째 방송 한 거. 거기서 그거에서 바꾸면 돼 샷을 이제 그거에 네가 이제 네 거를 만들면 되는 거야. 싫어 안 해. 알았어. 더 배터리.